야, 여기는 스리랑카 파트나 시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뒤에는 공터가 있고요. 공터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되게 신기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나무들. 볼까요? 신기한 나무들 있고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신발도 벗어놔야 되겠지요. 내부는 완전한 돌로 이루어져 있고 공기는 약간 차갑고 사람도 저희밖에 없어서 음침한 기분까지 드는군요. 아, 무섭다. 저는 발걸음을 오른쪽으로 옮겨봅니다. 저 멀리 컬러풀한 문이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 궁금하니 한번 가보죠. 문 안쪽에는 파란 옷을 입은 힌두 신상이 보이네요. 옆조에도 다른 성수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나가는 곳이 보입니다. 그럼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리랑카 파트나 안에 있는 가트에 왔어요. 강에 지나다니고 계단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종교의식을 하는 곳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오니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무, 강,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네요.
좀 더 들어가니 돌로 만든 인도 색상들이 보이네요. 색깔을 보아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석상에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니 여유롭게 몸을 씻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좀 더 뒤쪽으로 가보니 굉장히 신기한 집이 있네요. 집 안에 나무가 같이 자라나서 건물 외벽에 나무가 그대로 있네요. 그 옆에는 신성하게 보이는 나무 주위에 또 여러 개의 인도 석판들이 보입니다. 특히 뱀의 형상의 석판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척추의 숨겨진 에너지 혹은 또 높은 정신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힌두교에서는 뱀을 신성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석상은 가네샤라고 불리는 코끼리 신으로서 인도에서는 지혜와 재산과 행운을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어 주로 상업과 학문의 신으로 숭배됩니다. 좀 더 뒤쪽에는 더 많은 석판들이 있네요. 그 옆에는 힌두 숙녀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구루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못 알아들어도 저는 옆에서 잠시 앉아서 듣기로 합니다. 이놈의 궁금증. 이쪽에서는 아주머니들이 기도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볼까요?
흐르는 강물, 사원, 그리고 기도하는 여성, 인도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옆쪽에는 경전을 열심히 외우는 사람도 보입니다. 벌써 가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뒤에 스리랑카 파트나 추가 영상 있으니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Thank you.